안녕하세요. 2019봄 카오스 강연 기원 궁극의 질문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연세대 물리학과 김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과연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1강인인 만큼 제가 몇 가지 소개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부터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인데 이렇게 이제 대중 강연을 통해서 이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소중해서 사실 제가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 두 번의 강연 시리즈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문 강연 진행자는 아닌 만큼 좀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편안한 마음으로 강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카오스 강연의 주제에 관한 안내를 먼저 드릴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강연 시리즈의 제목은 기원, 궁극의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원이라는 게 우리 카오스 재단이 그동안 시도했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대중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단이 올해로 딱 5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이 5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가장 이렇게 인기가 높았던 주제를 심지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떠올렸을 법한 그런 이제 궁극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강연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과학이 이런 기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은 잘 모르고 있는지 그 경계를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카오스 강연에 대한 소개도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강연은 이 카오스 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 강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회 이상을 들으시면 카오스 재단과 서울대학교 그리고 시민과학센터 공동의 수료증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이 현장에는 약 300명 정도가 와 계시고 생중계를 통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인원이 동시에 접속하여 아마도 정기 강연 중에는 아마 동시 접속 인원이 가장 많은 강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 있는 카오스 강연의 어떤 진행을 맡아서 영광이고 앞으로 저는 이 시리즈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우주의 기원 5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연의 구성에 대해서도 짤막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1부 강연은 60분간 우리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실 것이고 이제 2부에는 패널 토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오스 강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2부 패널 토의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패널 토의에 출연하실 분으로서 경북대학교 박명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주제로는 우주 최대 미스터리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리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우리가 사는 우주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는 여기까지였고 그럼 대망의 오늘 1강의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1강의 강연자는 고등과학원 물리학부의 박창범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듣기로 우주론 연구 분야의 명성이 높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고대사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천문학을 연구하신 걸로 또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연구를 시도하셨는지요? 우리 고대 사서를 보면 자연현상을 관측해서 남긴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천문학자니까 천문 현상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역사에 이러한 그 기록이 역사 구성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좀 안타깝게 여겨서 제가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또 들었던 소문으로는 고대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도 전문가이신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술을 좋아해서 전통주 좀 빚고 있습니다. 네, 술에 대한 강연도 아주 기대가 되지만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술이 아니라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창범 교수님의 강연 제목하여 우주론의 기원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강연 시리즈가 기원, 그 궁극의 질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강의를 제가 맡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연 의뢰를 처음 받았을 때 사실 굉장히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주론을 연구하고 있고 또 이 강연 시리즈가 기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강연을 하라고 의뢰를 하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나중에 질문 그 강연 목록을 보니까 우주론의 기원에 대해서 강연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시름 났는데 강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주론의 기원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이 카오스 강연의 그 취지를 보니까 이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시키는 그런 강연을 원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내용도 굉장히 각각 깊이가 있는데 그것을 다 그 역사를 보면서 그 변화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수박 거닳기로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소위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준 우주 모형이 어떻게 지금까지 성립해 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제 강연 내용을 좀 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어둡게 좀 해주실까요? 제가 그 집이 시골에 있어서 이제 밤에 하늘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였는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 시골에 막 가로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는 하늘이지만 이 하늘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천문학 공부를 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지만은 일반인과 하늘을 볼 때는 똑같은 마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고대로부터 또 그 전에 원시시대에서부터 인류는 늘 이 밤하늘을 보고 같은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두운 데 가서 밤하늘을 보셨을 때 많은 의문들을 떠올리셨을 건데요. 그 의문들 중에 일부를 우리 천문학자들이 답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체계화해서 만든 것이 이제 우주론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기 써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가졌던 많은 의문들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제약이 될 텐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우주론이 주제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문이 되겠습니다. 우주론의 역사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먼저 우주론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주론을 정의를 해봤는데 우주론이라 하면 우주가 과거에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이 아름다운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주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주는 한편의 시나리오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내용을 달리해서 여러 버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우주의 모습을 잘 기술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나이가 있다면은 몇 살이고 이 공간을 봤을 때 이 공간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우주에 태어나 있는 이 수많은 천체들 중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건 무슨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또 이 공간과 시간의 흐름과 천체의 모양과 운동을 지배하는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겠죠. 일단 이런 것이 알려지면은 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또 과거를 재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가 애초에 어떻게 생겨났으며 구체적으로 우주의 시공간이 애초에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물질이 또 완전히 균일을 했다면은 이 천체와 인간이 생겨나지 않았을 텐데 우주 초기에 약간의 불균일성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물질 요동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러한 초기 조건으로부터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물질이 여러 상태의 변화를 거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천체가 생성돼서 오늘날 같은 우주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현재와 과거의 우주의 모습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우주 모형을 만들고 나면은 그 모형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를 또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를 갖는 거죠. 그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폐기하고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면은 상당히 만족을 할 수 있고 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우주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뭔지를 또 정의를 해야겠죠. 그 우주가 무엇인가 하는 데는 그 이름에 벌써 우리 선인들이 답을 해놨습니다. 한자말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서기전 120년경에 회남자라고 하는 중국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뜻하고 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바로 시공간이죠. 반면에 영어에서 유니버스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다 통칭하는, 포함하는 전 우주, 또 만물을 뜻하는 거고요. 코스모스라는 이름에는 그 만물을 지배하는 어떤 질서, 자연 법칙과 같은 어떤 질서,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이름에 담겨 있는 정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시공간과 또 그 시공간 안에 담겨 있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 그리고 시공간의 모양과 변화, 또 물질 파동 에너지의 모양과 변화를 그 변화 자체, 우리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천체가 둥그렇다든지 둥근 천체가 서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 현상들의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자연 법칙이고요. 존재하는 것은 현상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학문이 우주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우주론이 엄격한 물리학과 수학을 활용해서 그 사실을 규명하는, 사실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그 우주론이 과학의 그 대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주론 연구의 어떤 한계가 될 텐데요. 먼저 우주를 설명하고자 하는 분야들은 이런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있죠. 그래서 각자 그 나름의 논리와 또 목표를 가지고 우주를 설명할 것입니다. 자연과학으로서의 우주론은 어떤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과학은 그 연구를 하는 주체와 연구를 당하는 객체가 이제 분리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우주론의 한 가지 그 자기 모순성 또는 자기 인용 파라닥스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주의 기원을 얘기를 할 때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자연 법칙 갖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 법칙은 우주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주 탄생의 결과가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자연 우주 탄생의 결과인 자연 법칙을 가지고 우주 탄생을 설명한다는 것이 모순이죠.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인용을 하니까. 만약 그렇게 되려면은 우주 탄생 전에 우주 법칙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론을 검증하려면은 여러 번 그 현상을 관측을 하고 또 반복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통계적으로 많은 곳을 보면서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겠죠. 근데 우주는 단 한 번 탄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진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로 이 우주가 태어난 건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그 이상한 자연 그 연구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주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우주의 대부분의 역사는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가능한 과학적 접근을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해와서 오늘날 현대 우주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내용을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그 제가 현재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픽처가 뭐냐, 그 픽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갖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 그러려면 이제 먼저 그 픽처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제 그 우주론의 내용을 모르신 상태에서 그 우주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날 과학의 과학적 우주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 우주상에 따르면은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어떤 연역되는 그런 결론이 있어요. 그거의 의미를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우주상이 이 우주상에 인류가 도달할 때까지 인류가 어떤 과정을 겪고 왔는지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최근 100년간의 우주론의 역사, 이게 바로 현재 표준 우주론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느냐. 100년 걸렸습니다. 제가 카운트하기로는 정확하게는 1917년부터니까 103년 됐나요? 102년, 103년째죠. 약 1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현대 우주론이 만들어졌어요. 그 역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도표로 아까 제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과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 그 다음에 그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그 내용을 보면은 시공간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이제 공간과 시간으로 이제 분리돼서 경험이 되죠. 그런데 현대 우주론에서는 이 공간이 현재 무한대 공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표준 우주론의 내용만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다른 우주론에서는 공간이 무한하지 않은 우주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단 우리가 딛고 올라서야 될 표준적인 이론에서는 우주 공간이 무한대입니다. 시간도 역시 무한대입니다. 조금 다른데요. 과거로는 유한해요. 근데 미래로는 무한한 시간이 펼쳐져 있는 그런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 파동,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중입자가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익숙한 물질인데요.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는 그 물질들이죠.
여러 가지 원자 핵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도 이루고 지구 우리가 발디딜 수 있는 지구도 만들어지고 별이나 이런 것을 달 뭐 다 중립자가 이제 무게를 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물질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 남짓 있고 또 한 70% 정도는 암흑에너지로 우주가 채워져 있다. 우리가 익숙한 이 중립자는 불과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은 적지만 우주에는 빛이 채워져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중성미자나 전자나 이런 경입자 또 아주 미약한 양의 자기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천체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지구가 있죠. 또 태양을 비롯한 수많은 별이 있고 그 별들이 이루어져서 은하를 만들고 은하가 또 서로 군집을 해서 은하군이나 은하단을 이루고 있고요. 이 은하단들이 또 여러 개 모여서 초은하단을 이루고 있고 초은하단들이 늘어서서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 수억 광년의 큰 천체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규모로 가면은 우주에는 물질이 그래도 꽤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돼 있죠. 이제 이런 그 물질계의 이제 그 현상들이 있고요. 그 물질을 담고 있는 공간이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더 빨리 팽창을 했다가 점점 느려졌다가 또 최근에 다시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팽창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잘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공통적인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뭐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 네 가지 힘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발견 실험적으로 발견된 사실이 있죠. 이것들이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우주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픽처가 이제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먼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이 무한 공간입니다. 저도 이제 머릿속에 무한대를 집어넣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게 약간 익숙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무한을 생각하시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상을 보면은 먼저 1차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선분처럼 이게 선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긴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좌우로 무한한 1차원 공간인데 만약 제가 2차원 공간의 평면을 생각하면은 좌우 전후로 무한히 뻗어져 있는 평면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니까 지금 이 방을 상상으로 넘어서서 전후 좌우 상하로 무한히 펼쳐져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안에 이제 천체를 담기로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천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균일하고 무한한 3차원 공간이 있고요. 그 3차원 공간의 기하학적인 특성은 평탄하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우리 소위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있죠. 삼각형, 그러니까 세 점을 찍고 최단 거리로 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생기죠.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평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9에다가 세 점을 찍고 그 세 점을 최단 거리, 그 대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안에 있는 각도 세 개를 합치면은 180도를 넘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그런 평탄한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평탄한 3차원 공간에 다양한 천체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질량으로 봤을 때 다 아까 그 중립자라고 부르는 바리온이라고 부르는
양성자나 중성자로 된 그런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이크로파의 그 빛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주 배경복사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우주가 아주 뜨거웠을 때, 또 밀도가 아주 높았을 때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질들이 아주 고온 고밀도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빛이 개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태초에 있었던 그 빛이 이제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이제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빛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우주 배경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천체들 사이에 다 우주 배경복사가 꽉 채워져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암흑물질이 있어요. 이 암흑물질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주론의 여러 가지 그 우주를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암흑물질을 도입함으로써 그 우주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자들은 우주에 암흑물질이 있다. 한 20%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암흑에너지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암흑에너지도 역시 그 앞에 암흑물질이나 빛이나 또 바리온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우주 공간 팽창이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느려지는 팽창을 해야 되는데 점점 빨라지는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설정을 한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가 3차원 이 공간이 균일한 공간이다. 모든 곳에서 기하학적인 성질이 평탄한 여기서도 그렇고요. 달에 가서도 그렇고 다른 별에 가서도 그렇고 다른 은하에 가서도 항상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항상 어디 가서나 평탄한 그런 공간이다. 어디서나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우주에 특별한 위치가 없다는 거고 따라서 중심과 경계가 없고 따라서 무한대입니다. 평탄한 경우에. 그래서 지금 무한한 공간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으시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지금 무한한 우주 공간을 머릿속에 담으셨어요. 근데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이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텝 더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팽창하는데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서 같은 비율로 팽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균일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겠죠. 제 강연 중에 딱 한 번 수식이 등장하는데 지금 등장합니다. 이거 나누기하고 곱하기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 두 줄의 식이 좀 거슬릴 수 있겠지만 그로부터 얻어지는 깨달음은 그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적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비율로 팽창한다. 이 말을 제가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은하가 둘이 있을 때 제가 우주에 임의의 두 점을 딱 잡았습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우주가 팽창을 하면 이 R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겠죠. 그 변하는 함수를 제가 A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시간에는 R0였는데 이제 다른 시간에는 R0가 요 값이 바뀌면서 이제 다른 값으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뀌는 이 함수가 장소에 무관합니다. 모든 곳에서 똑같은 그 A라는 함수로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장소에 무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균일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수식으로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니까 두 점 사이의 속도는 이 거리를 한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한번 미분한 것을 이렇게 되고요. 요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요거를 요 R0를 요걸로 바꿔치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의 함수가 나오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속도 부위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아래 비례한다. 이런 식이 나와요. 아, 이거 그냥 한번 미분한 것뿐인데 여전히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결론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주 공간이 모든 곳에서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면은 그 결과는 뭐냐? 모든 점이 서로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서 우주를 봤더니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더라.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주의 균일팽창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죠. 만약 우주가 모든 곳이 똑같이 팽창한다면 그러면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팽창을 하는데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셨던 허블의 법칙입니다. 지금은 허블 루메트르 법칙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바로 우주 팽창으로 이 거리에 따라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간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일 팽창은 모든 곳에서 공간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은하가 이 은하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데 공간이 정지해 있고 이 은하가 헤엄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은하는 정지해 있죠. 공간에 대해서. 근데 이 사이에 공간이 마치 고무막이 늘어나듯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하는 공간에 대해서 정지해 있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고. 자, 우주는 무한대라고 했어요. 따라서 끝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그냥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지점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우주는 경계가 있고 공간이 자꾸만 부피가 커져서 그 경계가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식의 우주 확장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까 그 빅뱅을 하면서 우주가 과연 빵 하고 터졌을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빵 하고 터지면서 뭐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자, 그러면은 제가 우주 공간이 무한하다. 그리고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이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우주의 임의의 두 점을 제가 딱 잡았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위에다가 그려보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두 점은 이제 더 멀어졌겠죠. 조금 더 시간을 더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멀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을 공간으로 쓰고 있고 이쪽을 이제 시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었으니까 과거에는 우주가 더 작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좀 가까웠을 겁니다. 이렇게 과거로 자꾸만 가면 이런 식으로 더 과거, 더 과거, 더 과거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점들이 조금 이상하게 그렸죠, 제가? 이런 것을 감속 팽창이라고 하고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감속 팽창.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늘어나는 율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이거 가속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린 경우는 우주가 과거에는 감속 팽창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가속 팽창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그린 건데요.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이때가 지금 현재인데 이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점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주는 무한대예요. 이쪽 지금 1차원만 제가 그렸는데 무한히 지금 좌우로 지금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멀어져 가겠죠, 두 점들이. 그러면 더 멀리 있는
점들은 더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때 우주는 무한대였어요. 그럼 이때도 무한대죠? 이때도 무한대죠? 이때도 무한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주가 비록 과거로 갈수록 모든 점들의 거리가 가까이 돼서 밀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지만 우주는 항상 무한대였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주 공간은 태초 직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무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로 갔을 때 우주가 지금까지 감속 팽창을 해왔다면은 반드시 여기서 규결되는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유한한 시간에 과거로 유한한 시간에 우주에 있는 모든 점의 거리가 동시에 0이 되는 그런 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주가 지금까지 감속 팽창을 해왔다면.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존재하게 되고요. 138억 년. 우주는 기원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 미래로 보면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주는 공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시간도 무한히 존재하면서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하게 되죠.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 공간 진화에 대한 픽처입니다. 한두 가지 제가 이러한 우주상에서 나오는 팁을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주가 균일하게 팽창을 하면은 거리가 멀리 있는 점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점점 더 멀리 있는 점을 보다 보면은 그 점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인 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속도와 거리의 관계의 비례상수가 h라면은 광속 나누기 h가 되는 그런 거리, 소위 허블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거리쯤 가면은 거기 있는 은하는 우리로부터 빛의 속도로 멀어져 갈 거예요. 근데 우주의 크기는 무한대니까 더 멀리 있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 거리의 두 배인 점의 속도를 보면은 이 두 점 이 은하는 우리로부터 광속의 두 배의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을 거예요. 자, 우주의 무한대니까 그 무한대로 가보죠. 무한대의 멀리 떨어져 있는 점에 우리에 대한 상대 속도는 뭘까요?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가 우주의 끝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후퇴 속도가 광속이 되는 거리는 우주의 크기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뒤로도 펼쳐져 있죠. 그래서 우주 전체의 크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한대고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 곱하기 빛의 속도는 달려간 거리가 유한하죠. 그래서 본다는 것은 빛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나이 동안 빛이 달려간 거리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스텝만 돼가 어려운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우주를 본다는 게 뭐냐? 우리가 멀리 있는 우주를 본다는 게 뭐냐? 지금 여기 현재의 우주가 있어요. 이거 무한대로 긴 겁니다. 제가 이렇게 휘어서 그렸지만 무한히 멀리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 공간이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더 쪼라들어서 여전히 무한대예요. 하지만 두 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 있는 쪼라들인지 이런 과거 공간이 있겠죠. 그럼 지금 제가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은하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은하는 볼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시간이 같은 동시 공간인데 여기 있는 은하에 있는 빛이 나한테 오려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시간축이니까 미래에 나한테 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은하의 모습은 과거에 이 은하가 빛을 내서 공간을 막 헤엄치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나한테 이렇게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우주 공간은 요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은하의 현재 거리는 여기예요. 지금은 내가 볼 수는 없지만 거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 동시라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금 전에 저를 보고 있죠. 그렇죠? 그것을 우주적인 규모로 많이 늘려놓은 것뿐이다 하는 거죠. 과거의 예를 보고 있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실제로 달려간 이 거리는 138억 광년이에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물론 얘는 좀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우주 이 빛이 나한테 달려오는 동안에 우주 공간이 늘어나서 이 은하까지의 현재 거리 현재 거리는 138억 광년보다 훨씬 더 멀죠. 그래서 우주가 기원을 하고 시간이 흐른 직후부터 빛이 달려간 거리 그 거리 그 거리를 우리가 우주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아주 과거 시점에 그 빛이 나한테 우주의 나이 동안 쭉 달려와서 나한테 도달한 거리 이것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우주가 팽창을 했기 때문에 138억 광년이 아니라 거의 500억 광년 정도 됩니다. 자,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주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주 공간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과 또 물질로부터 태어난 천체가 있죠. 이 천체를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요 부분만 해도 지금 저희 제 뒤에 하실 그 강연자들의 그 주제가 요것을 잘라서 강연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 김영도 선생님 강의가 바로 여기고요. 또 그 은하의 기원 강의, 행성에 대한 강의 이런 강연들이 쭉 앞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생략을 할 텐데요.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물질의 변화와 또 천체의 생성이 있어 왔고 그거에 대한 한편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주를 관찰한다는 것이 무슨 일이냐 점점 멀리 볼수록 더 과거를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주 전체를 제가 보고 있는 사람이 우주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지금 어떤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무한한 우주 공간이 있어요. 그 무한한 우주 공간의 한 점에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한계는 요까지예요. 145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요 점에서 138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138억 년 동안 쭉 날아와서 오늘날 우리한테 도달이 된 그 거리예요. 그 거리. 근데 빛이 날아오는 동안에 우주가 팽창을 해서 현재 동시 공간상에서는 이 위치들은 165억 광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빅뱅의 순간이 여기 펼쳐져 있는 거죠. 우리로 봤을 때는 구각이에요. 우리로부터 둥그런 그 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 안에 있고 전 우주는 무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리가 165억 광년 되는 그 구각의 안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밀도가 낮아지고 차가워지는 그 전 역사가 쭉 펼쳐져 있죠. 그래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듯이 우리가 멀리 볼수록 점점 우주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어느 한 시기에 한 구각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우주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우주를 본다는 게. 자, 그러면은 이런 우주에서 이런 그 우주 모형에서는 우주의 운명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감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서는 필연적으로 유한한 과거에 모든 점의 거리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주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간이 흘러가고 따라서 우주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됐느냐 하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아는 내용이 없고 또 어떤 과학자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논문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게 과거에 그 있지만 기원점이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가 과거로 갈수록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디멘전이 공간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시간은 공간에서 분리돼서 그렇게 가는 수학적 모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자기 창조 리츠가세 자기 창조 우주는 예를 들어서 이 우주를 보면은 이게 지금 공간이고요, 이게 시간인데 이제 우주의 과거로 쭉 가요. 그래서 유한한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는 유한해요. 그런데 과거로 쭉 가다 보면 다시 미래로 가게 되는 이런 그 수학적 모형을 만들어서 특별히 우주가 어느 순간 딱 출발한 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유한하지만 출발점은 없는 그런 식으로 우주 기원 문제를 이제 회피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무로부터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우주 모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질문이 우주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그리고 왜 생겨났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이 아이디어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없는 이런 절대 무의 상태에서 물질과 시공간이 모두 함께 요동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시공간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고전적인 시공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태어난 우주가 금세 다시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살게 된 이 특별한 우주는 아주 절묘한 그런 물리량을 가지고 태어나서 굉장히 오래 살아남았고 결국 인간이 거기서 살게 됐다. 그렇다면은 그 가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주는 무에서 저절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필연적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다른 초기 조건과 자연 법칙을 지닌 그런 우주가 수없이 존재해서 각각의 우주는 시종이 있지만 이 네트워크 전체 자체는 영원히 펼쳐져 있는 그래서 무한한 우주가 있는 그래서 특별히 우주의 기원과 종말을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발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우주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결론이 있는데요. 바로 우주 종말의 존재입니다. 우주는 앞으로 영원히 팽창을 할 거고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체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주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우주가 137.5억 년의 나이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약 100조 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에 그 구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선간의 그 먼지들, 예? 미세 먼지들이 뭉쳐서 또 새로운 별을 만들고 새로운 행성을 만들고 이런 이제 그 순환이 되고 있죠. 별이 죽으면서 다시 가스가 선간물질로 가고 선간물질이 뭉쳐서 다시 별이 되고 그렇지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별을 만들 수 있는 그 미세먼지와 가스들이 고갈이 되게 됩니다. 그 고갈되는 시점이 언제냐? 100조 년 정도 되면 고갈이 되고 더 이상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주에는 빛을 내는 별이 사라지게 되고 마치 불 꺼진 도시처럼 깜깜한 우주가 되겠죠.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들의 불이 꺼진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은하들을 이제 죽은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요. 그 죽은 별들이 10에 40승년쯤 되면은 우주로 튀어나가거나 은하 바깥으로 튀어나가거나 중심에 뭉쳐서 블랙홀이 됩니다. 은하 크기, 은하 질량 규모의 거대한 블랙홀이 되죠. 그리고 10에 100승년쯤 되면은 이 블랙홀이 다 증발을 해서 그 가벼운 입자로 다 우주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그래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우주 모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주 생명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꼭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강연 시리즈 후반에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다섯 분의 강연이 있으니까 거기서 들으시고 비록 우주 생명체의 그 기원을 담보할 정도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우리 우주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질량이 조금 달라요. 양성자 질량이 1.67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승 그램이에요. 중성자는 1.67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승 그램. 그래서 1000분의 1 정도 중성자가 무겁습니다. 만약 이 조그만 질량 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 우주의 온도가 이렇게 식으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들러붙어요. 근데 양성자 개수가 더 많았어요. 중성자 개수가 더 적었어요. 왜냐하면 중성자가 더 무겁기 때문에 존재할 확률이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결합을 다 한 놈은 헬륨이 되고 짝을 못 찾은 놈은 수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별이 성강구름이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별이 만들어지면서 수소를 태우고 있는 별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수소를 태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태양 같으면은 100억 년 걸려요. 지금 반 살았죠. 100억 년이나 살다 보니까 그 옆에서 행성이 태어났을 때 오랫동안 빛을 쪼이고 살다 보니까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죠. 근데 만약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질량이 똑같았더라면은 개수가 똑같았을 거고 모든 수소가 살아나면서 모든 양성자는 다 중성자하고 결합을 해서 헬륨이 가장 가벼운 원소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강구름에서 별이 태어날 때 그 별은 헬륨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커야 됩니다. 그런데 질량이 큰 별은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한 생명이 탄생하는데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한 이런 그 행성을 옆에 거느릴 수가 없는 거죠. 불과 1억 년이면 다 죽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 양성자의 질량이 약간 차이가 나는 이것이 정말 절묘하게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을 만들 수 있었고 지구에서 생명체가 태어나는데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 외에도 우리 우주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 탄생에 그 적합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로 충분치 않고 생명체가 태어나는 데는 그 생물학적으로 또 다른 많은 우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생명의 기원에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나머지 시간에는 그 현대 우주론하고 고대의 우주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100년간의 우주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이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처음에 갖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고대인들이 물질, 물건, 물체를 통해서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탁자가 있는데요. 이 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크기, 이걸 가지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독을 가지고 이제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근세에 들어와가지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하고 무관하게 존재하는 그런 그 절대 공간을 상장을 했고, 특히 이제 그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태양빛이 날아오는데 그 태양빛이 어떤 물질을 헤엄쳐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진공을 통과해서 오고 있다는 실험 결과를 하면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또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가로질러야 되는 이런 어떤 것,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죠. 그전에는 물질이 들어서지 않으면 공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이제 달라지게 됐고요. 그 뒤로는 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재고, 공간과 시간은 이제 관측자가 그어낸 그 축에 불과하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뭐 양자의 각종 해석까지 있습니다. 시간도 역시 물질을 통해서 인식을 했는데 물질의 변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계속 물이 흘러가죠. 또는 제가 그 촛불을 켜놨는데 촛불이 계속 타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뭔가 변화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향을 펴놓으면 향, 모래를 갖다 놓으면 모래가 떨어지면서 점점 바뀌고, 그 전과 후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개념이 이제 서서히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다 하는 그런 직선적인 시간 개념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은 하루가 지나면 해가 또 떠요. 그 저녁이 되고 다음날 또 해가 뜨고, 이게 반복이 되죠. 계절이 반복이 되고 매년 해가 바뀌고, 또 사람이 또 죽고 태어나고, 왕조가 만들어지고 망하고, 이런 그 반복을 인간이 경험을 하면서 시간은 순환적이 아닌가 하는 개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이 이제 서로 그 존재해 왔었는데, 이제 뉴턴의 시대에 와서 이 직선적 시간, 일정하고 무한히 흘러가는 절대적인 시간으로 바꿨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로는 유한하고 미래로는 무한한, 그리고 공간과 달리, 공간은 제가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제 의지에 따라서. 근데 시간은 방향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공간은 비대칭성이다, 이런 이제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역시 두 가지 다른 그 개념이 있었는데요. 만물은 그 물질이 연속적이라는 것과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 초에 이제 원자론이 등장을 하면서 단연 물질은 이제 원소,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고, 오늘날에는 다시 이 연속체, 그 장 개념이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연속체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그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물질이 우주에 채워져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지배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의 변화는 그 물체 자체의 속성에 이미 들어가 있다 하는 개념과,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절대자가 그렇게 하라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속성하고 비슷하지만 그 서로 다른 두 속성을 가진 그 물체의 상호작용 때문에 그렇다. 음과 양이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힘을 매개한 어떤 작용인이 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사랑과 미움이라는 그 작용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걸로 귀착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실체로 이제 물리학에서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현재 네 개의 힘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제
왜 꼭 우주에는 꼭 네 개만 있어야 될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고대 기원론을 보면은 크게 이제 우주를 설명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주가 생겨났다, 하나는 우주가 영원하다, 하나는 뭐 설명할 대상이 없다, 이런 게 있고요.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느냐 하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우주 태초에 뭔가가 아주 그 원시적인 형태가 있다가 그것이 깨지면서 질서가 부여되는 그런 식의 설이 있고, 아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주가 생겨났다 하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은 이제 초월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있고,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게 있고, 초월자가 우주와 함께 동시에 태어났다 하는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천지 개벽형과 이 초월자가 원시적 우주와 함께 등장했다고 하는 설의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중국의 방고신화인데요. 방고신화를 보면은 태초에 우주는 혼돈 상태에 있었고 그 안에 반고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 반고가 잠을 깨서 답답하니까 이제 그 혼돈을 깨죠. 혼돈을 깨니까 맑고 가벼운 기분이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서 땅이 됩니다. 그래서 방구가 하늘과 땅이 또 다시 붙을까봐 걱정이 돼서 이걸 이제 점점 벌려서 하늘과 땅이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 방구가 죽어서 두 눈이 해와 달이 되고 뭐 털이 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주 만물을 형성을 해 나갑니다. 이제 그것이 초월자가 원시적 우주와 함께 등장해서 혼돈에서 질서가 부여되는 이제 그런 식의 스토리가 되겠죠. 우주 영원설. 예, 제가 이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개념하고 현재 아까 트리온의 무로부터의 우주 창생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주 초기에 우주의 시공간에 요동이 있다가 거기서 결국은 고전적인 시공간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우주 불변설이라든지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개념하고 다중우주하고 굉장히 이제 이런 유사성들이 있었어요. 단지 현대 과학에서 보다 엄격한 수학 그리고 실험과 관측하고 비교해서 검증이 된 그런 과정을 겪었을 뿐이지 어떤 직관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의 우주는 고대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주의 구조는 신화 시대 때부터 이제 우주 구조, 우주 구조는 공간적인 측면과 물질계의 측면을 옛날에는 헷갈렸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다 뜻하게 되는데요. 우주에는 크게 보면은 공간적으로 천상, 지상, 지하 이렇게 3분을 했어요. 시간적으로도 전생, 현생, 후생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3분을 해서 우주를 기술을 했죠. 그리고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주의 중심은 항상 지구 중심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모형이 있는데 여기 달이 있는 이제 거고요. 달의 밑에 있는 지역은 월하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물이나 불이나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흙이나 물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운동이 상하 운동이고요. 월상권에는 이제 행성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계는 상하 운동이 아니라 원운동인, 이제 그렇게 우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의 그 우주 구조론인데요. 개천설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제 밑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하늘이 덮고 있는 그런 개천설이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상하 개념이죠. 근데 혼천설은 안팎 개념입니다. 땅은 안쪽에 있고 우주는 하늘은 바깥에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형태 혼천설이고요. 이거 선야설인데 우주는 무한히 펼쳐져 있고 무한되고, 그림은 그렇게 안 그렸지만
무한대고 거기에 우리가 이미 한 곳에 살고 있다. 현대 우주론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그 우주론의 발달의 공통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우주의 중심이 점점 더 인간을 떠나고 있다. 처음에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였다가 그 다음에 우리 태양으로 옮겨가고 그것이 다시 은하 중심으로 옮겨가고 그거는 이제 18세기에 우주의 중심 우주에는 커다란 하나의 은하가 있고 바깥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바깥에 우리 은하는 또 극부 은하군의 일부분이고 극부 은하군은 극부 초은하단의 일부분이고 해서 우리는 단지 뿌연히 펼쳐져 있는 우주의 어느 한 은하에 살고 있는 그 은하 안에 있는 어느 한 별에 살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시간이 다 돼서 사실 제가 강연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좀 아쉽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요 100년간의 우주론의 역사 사실 요 두 페이지를 제가 강의를 하려면은 적어도 20분 정도는 더 걸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생략하게 된 걸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토론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 지금 우리 우주를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요. 저절로 태어나서 많은 천체를 만들며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진화를 겪고 있는 무한한 우주. 이게 지금 현대 우주론의 픽처죠.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잘 보면은 우주의 특별한 시점에 우주의 나이가 10년이 아니고 또 100조 년이 아니라 138억 년인 이런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 은하는 아주 고밀도 지역에도 있지 않고 아주 저밀도 지역에도 있지 않고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라고 하는 한 나선 은하, 타원 은하가 아니라 별을 잘 만들 수 있는 나선 은하의 특별한 별, 우리 태양,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내거나 에너지를 너무 적게 내는 차가운 별이 아니라 적당한 에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별의 특별한 행성 위에 우리가 살고 있죠. 태양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적당한 위치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에너지를 일정하게 받으면서 생명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간의 저 생명체의 탄생과 우주의 진화를 다 알 수 있게 된 데에는 우리가 우리 육체와 또 직접적인 체험 세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으로 무한 세계로 이끌어지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요. 오늘날 이런 우주에 대한 픽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무한한 우주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셨다면은 제 강의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패널 토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패널 토의를 함께 이끌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멀리 대구에서 오신 경북대학교 박명구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오늘 흥미로운 강연 들려주신 박창범 교수님입니다. 네, 먼저 두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말씀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박명구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저는 천체 물리학을 하는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특히 이제 이론을 가지고 이론 중에서도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여러 우주의 천체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특별히 처음에는 블랙홀 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요즘 와서는 이론 천체 물리학과는 조금 많이 다른 외계 행성을 찾는다든가 막대 은하를 연구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명구 교수님께서는 저희 재단에서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어렵게 수락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그 박명구 교수님의 자기 소개를 함께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재단에서 이제 아래 부분에 이제 굵은 글씨체로 표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뭐 천체물리학의 나쁜 점은 돈이 안 되는 것이고 좋은 점은 돈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자본주의 사회 아주 보기 드문 후인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찬범 교수님께서도 강연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 전공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죠. 예,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이 발달하려면 네 가지 분야가 고르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천체를 관측을 해야 되니까 관측 천문학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관측된 자연을 이해하려면 이론 천문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론과 관측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관측을 우리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극단의 그런 어려운 관측을 하려면 굉장히 그 민감한 또 대형의 장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기, 천문기기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천문기기와 관측과 이론과 시뮬레이션 이 네 개를 다 하고 있고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전공 분야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 물리학과에서 주로 이제 고체 물질들의 물성을 연구하는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이 끝난 다음에 종료 후에는 이제 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생각해 주셨다가 이따가 그 기회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패널 토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패널 토의 주제는 바로 우주 최대 미스터리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 이 수학계의 최대 난제라고 하면 리만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오스 재단에서 수학을 주제로 했던 강연 시리즈에서 리만 가설을 연구하시는 기하서 교수님 강연이 저희 생중계 최고 조회수를 사실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문득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천문학계의 최고 난제는 과연 무엇인지, 최고 미스터리는 무엇인지인데 어떤가요, 박정호 교수님? 천문학계 최대 미스터리라고는 아마 각 분야마다 다르게 대답을 하실 거고요. 예, 우주론 분야에서는 단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뭐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은 같은데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에너지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그 어원은 무엇이며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원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천문학자들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관측한 자료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암흑물질은 처음에는 제가 대학원생 때만 하더라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질량 실종 문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은하들이 굉장히 빨리 회전하고 또 은하단 안에 있는 은하들이 굉장히 빨리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흩어지지 않고 붙잡혀 있는 걸로 봐서 중력을 만드는 굉장히 많은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천문학자들이 발견하는 별이나 기체들을 다 대봐도 그 질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다. 이렇게 해서 질량 실종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보니까 이게 천문학자들이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즉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전략을 바꾸어서 암흑물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된다. 연구비를 달라. 이렇게 된 거죠.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서 뭔가 찾아야 될 게 있고 굉장히 찾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암흑이냐?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즉 천문학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잘 찾기 어려운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암흑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갑자기
팽창하는 것이 더 최근에 속도가 빨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물체가 중력 장하에서 이렇게 던지면은 처음에 올라가는 속도는 높다가 올라갈수록 점점 중력에 의해서 느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던졌는데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즉 우주를 더 빨리 팽창 속도를 빨리 만드는 가속 팽창이라고 불러요. 가속 팽창을 하는 특성을 가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뭔가 찾아야 될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는 원래는 학자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도입하는데 이런 것을 미국 학계에서는 보통 이제 이빨 요정이라고 불러요. 미국에서 애들이 이제 이빨 빠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이빨을 그 머리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은 아침에 이빨이 사라지고 돈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느냐? 애들 입장에서 부모가 설명할 때는 아 이빨 요정이 와서 네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빨을 가져가고 돈을 넣어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애들 입장에서는 이빨이 없어진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뭔가 이빨 요정이라는 새로운 어떤 뭐 요소를 만들든 가정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없으면 좋은데 우주론을 하다 보니까 지난 100년 사이에 관측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완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꼭 필요한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아까 그 제 강연 중에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아마 제가 살아온 기간 동안에 한 시간이 가장 빨리 지나간 한 시간이었는데 아마 들으신 분은 살아온 동안에 가장 느리게 지나간 시간이 아니셨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암흑 물질은 발견 처음 그 인지가 된 게 1930년대니까 벌써 90년 가까이 됐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암흑 물질의 정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인지 그 정체는 아직도 밝히지 못했지만 그 성질은 굉장히 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면에 암흑 에너지는 현재 그 성질이 조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의 그 천문학계에 투자되고 있는 그 연구비의 상당 부분이 일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암흑 물질은 워낙 그 이 우주를 설명하는데 많이 필요하고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암흑 물질을 포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하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 속도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별하고 구름의 질량만을 가지고는 이 자전 속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돌거든요. 그래서 뭔가 빛을 내지 않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은하단 안에 많은 은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역시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주의 초기에 밀도 요동이 있었을 때 그 밀도 요동이 점점 더 무거운 이제 요동으로 됐다가 이제 나중에 천체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자라나는 속도가 우주에 대충 봤을 때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주가 지금보다 1000배 작았을 때는 현재 있는 우주의 밀도 요동은 1000분의 1 작았겠죠. 그리고 온도도 1000분의 1, 온도는 이제 더 작으니까 1000배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도 요동을 재보면은 1000분의 1의 요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10만 분의 1의 요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그 것보다 요동이 굉장히 빨리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보다 1000분의 1 작았을 때 우주에 있는 밀도 요동은 10만 분의 1이었다가 우주가 1000배 커지는 사이에 1000배가 커진 게 아니라 10만 배가 커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암흑 물질을 집어넣으면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이 양성자 중성자로 된 물질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균일하게 있었지만 암흑 물질은 이미 그때 상당히 자라 있었기 때문에 암흑 물질은 천 배만 커도 현재의 천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암흑물질이 있으면은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흑물질은 저희 우주론 하는 사람한테는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체를 빨리 이제 알아내는 게 목표고, 암흑에너지는 일단 그 성질이라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암흑에너지 성질을 측정하려면은 우주가 최근에 어떻게 팽창해 왔는지 그 팽창 역사를 재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분의 설명을 듣고 보면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이 암흑 물질 혹은 암흑 에너지가 왜 필요했구나는 좀 이해가 가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대중들 입장에서 물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화학에서 얘기하는 주기율표상의 원소로 구성된 것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암흑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런 물질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건지요? 원래 암흑 물질이 암흑 물질을 찾으려고 할 때는 사실 이제 행성, 뭐 목성이나 토성 이런 것들이 별과 상관없이 우주 공간에 있으면 천문학자들이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또는 블랙홀 같이 빛을 내지 않는 천체가 우주의 은하내에 많이 있다면 이제 그런 질량이 설명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천문학자들은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중력 렌즈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덩어리져서 아주 작은 형태로 질량이 덩어리진 것들은 거의 없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전혀 잘 모르는 새로운 종류의 소립자, 입자여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우주의 은하라든가 별이 빠른 시간 내에 생성되는 걸 설명하려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종류의 입자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핵자들, 양성자, 중성자 또는 전자 또는 힘을 매개하는 빛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입자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걸 직접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연구팀이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 최고 미스터리로서는 이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꼽아 주셨는데요. 뭐 하나 정도 더 꼽는다면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천문학 전체로서는 지금 나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 외계 생명체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즉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또는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행성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천문학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면 교수님께서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고 믿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건조하게 생각하면 확률을 생각해보면 우주에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의 개수가 한 천억 개 정도 되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 470억 광년 내에 들어있는 은하의 숫자가 천억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10에 22성계의 별이 있으면 거기에 주변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구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나거나 또는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천체 물리학의 어떤 미스터리 혹은 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천문학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천문학은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지, 우리 한국 천문학의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 천문학은 굉장히 멀리 있는 천체를 찾아야 되고, 이 천체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망원경과 굉장히 민감한 최첨단 기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노력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가진 재원은 인재입니다. 인재. 그래서 많은 좋은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망원경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예를 들어서 박창근 선생님이 하시는 우주론이라든가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 천문학, 뭐 이런 것들,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세계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창범 교수님.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그 천문학 수준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단지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천문학 그 커뮤니티 전체 그 규모가 작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천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문 분야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그 천문학자의 그 인원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박명근 선생님 말씀대로 거대 장비의 부족 때문에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 연구가 좀 미진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4m, 6m, 8m 망원경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만간 25m 망원경을 또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그 장비의 문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문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는 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천문학의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부가, 그러니까 왕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그 천문학 그 부서가 2000년 이상 동안 기간에 쭉 우주를 관측을 해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이제 한 1400년 되고 서양은 불과 3-4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근세에 와가지고 그런 오랜 천문학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 학문을 전승하는 데 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세계의 이 천문 과학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10월 정도가 되면 늘 노벨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 아마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이 천체 물리학의 난제들을 밝혀내면 다 노벨상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패널 토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패널 토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사는 우주를 어떻게 밝혀내는가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처럼 천문학 연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무슨 근거로 우리 우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 박명구 교수님께서 미니 강연 3분 과학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주제는 3분 만에 이야기해야 될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 친구들이 제가 우주를 전공하니까 만나면 이제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나름대로 성심껏 대답합니다. 10억 광년 멀리 떨어진 블랙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최근에 발견됐다. 그다음 138억 년 전 우주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설명하면 전부 다 처음에 질문할 때는 굉장히 공손한 자세였다가 답을 할 때는 굉장히 저를 믿지 않는 얼굴로,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네가 봤느냐, 그때 있었느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도대체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무엇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과학, 특히 물리과학, 천체물리학을 포함해서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알고 있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맞다는 것을 판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여러 개의 강연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이나 많은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강연을 들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또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관측을 해야 돼요. 천문학은 모든 대상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실험을 못하고 대부분 관측을 합니다. 저쪽이 보내주는 걸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관측을 해서 지난 100년간 관측을 통해서, 또는 뭐 수천 년간 관측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모았어요. 그다음 이걸 전체적으로 꿰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걸 이론이라 그러고, 구체적으로 이제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걸 우리가 모형이라 그러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맞다 틀리다. 이제 여기에 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 얼굴에 이렇게 팔리는 게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좋은 예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같이 삭기 전에 초임 교수 시절에 제 얼굴을 보고 제 학생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얼굴이 동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동그랗다는 것은 원이라는 얘기인데, 원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동그랗냐 이거예요.
저는 전혀 원과 제 얼굴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생들은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집 식구들도.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학자들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숫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관측 자료를 정량화, 즉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숫자로 바꾼 다음에 판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블이 했는 것과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은하를 관측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은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서 도망가느냐 하는 속도를 측정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학 측정에는 오류라는 게 있어요.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그마한 막대들은 그 측정 자료가 얼마나 확실하지 않느냐를 나타내주는 양이에요. 그럼 이제 세 개의 관측 자료가 있는데 어떤 우주론 모형에서 아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이론을 냈다 이거예요. 또는 모형을 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현대 물리과학에서는 이 이론이 맞다고 가정하면 그런 우주에서 실제로 이런 자료가 나올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하는 통계적인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굉장히 낮으면은 그럼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으로 되는 B 같은 이론이 또는 모형이 있다고 치면은 이런 우주에서는 이런 자료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론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론을 배제하고 이런 이론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확률이 낮아야 버리게 되느냐. 보통 중요하지 않은 발견에 대해서 한 5% 정도 확률이 낮으면 이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확률이 무지무지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야 확률 가지고 이게 참이다 아니다 진리다 아니다라는 걸 말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동의를 안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침 안경을 안 끼고 있어서 배우자 얼굴을 보니까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럼 가서 앉거나 하는 일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눈이 나쁘니까 많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일 확률과 아닐 확률을 생각해 보면은 배우자가 아닐 확률이 제법 되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그런 세세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 그다음 움직이는 것도 내 배우자와 비슷하고 말하는 투도 비슷하면은 이건 아닐 확률이 거의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해서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이거 내 집사람이다 또는 아내다 아니면 남편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도 확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 판정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확률 게임이에요. 그런데 길 가다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가 원래 일란성 쌍생아가 있다 쌍둥이였다 그리고 그 동네가 그 쌍둥이 집 근처더라 그러면 아, 내 배우자가 아닐 확률이 제법 있겠다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때는 더 자세한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확률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리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참이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도 결국 확률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단지 그걸 숫자로 바꾸어서 좀 더 정확하게 확률적으로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칼 포퍼의 이야기처럼 틀린 것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라는 이론도 맞는데 C나 D라는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럼 이 모형도 이 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맞추고 그럼 이 이론도 맞고 이 이론도 맞느냐?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하느냐? 즉 현재까지 관측된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사실은 무한히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그래요. 오컴은 14세기에 살았던 프란체스코파 수사였어요. 수사. 근데 이 양반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관측이나 실험을 설명할 때 가장 단순한 이론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레이즈라는 것은 즉 면도날이라는 것은 털이나 이런 걸 다 깎아서 가장 단순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즉 똑같은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단순한 이론을 선호하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이론이 맞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이론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단순한 이론이 굉장히 많은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과학자들은 이런 여러 개의 이론이 있을 때 일단 가장 단순한 이론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임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론은 반드시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보여야 돼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론이 맞다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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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관측을 하면은 나를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해야지 훌륭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우주에 대한 것도 열심히 관측하고 또 열심히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좋은 이론들이나 모형들이 나와서 이걸 수치적으로 검증을 하고 확률적으로 검증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의 지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그 과학적 판단에 항상 그런 확률적인 판단들도 동반이 된다는 게 참 재미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박찬범 교수님 혹시 뭐 보충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아까 제가 생략했던 지난 100년간의 우주론 변화 역사를 보면은 지금 박명근 선생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폭발 모형이 등장을 했을 때는 우주 안에 아무런 그 천체가 없는 그냥 균일한 물질 분포와 균일한 공간 성질을 가진 그런 우주 모형입니다. 대폭발 우주 모형이라는 것이. 그랬다가 1970년대 들어서 이제 50년대부터 이제 발달한 천체 생성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균일한 그 우주 모형에 요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우주 모형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뒤에 다시 예, 저기 나왔네요. 1980년대 이제 들어서 기존에 있는 우주 모형에다가 차가운 암흑 물질과 그 급팽창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는 기존에 없었던 이 암흑 물질을 집어넣고 또 그 공간 팽창의 역사에 초기에 우주가 가속적인 팽창을 했었다. 먼 옛날에 그런 스토리를 집어넣습니다. 좀 더 복잡해졌죠. 그 다음에 저걸로도 설명을 못하는 우주 가속팽창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 우주 모형에는 저기 제가 우주 상수 암흑 에너지의 뭐 일종인데요. 우주 상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부터 이제 최근 100년 동안에 우주 모형들이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했다가 그 모형이 모순에 직면하면서 그 새로운 관측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이 추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과학적 판단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주의 기원, 빅뱅 같은 이런 우주론을 그럼 신뢰하게 되는 이유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과학자들의 다른 과학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는 일반 사람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서로 불친절하고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 과학자가 다른 과학자의 일이 틀렸다는 걸 밝히는 순간 자기가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1919년에 5월 달이었을 거예요. 아마 일식이 일어났는데 일식 때 보이는 별의 위치가 달라진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달라진 정도가 위치가 달라진 정도가 뉴턴이 뉴턴의 역학에서 억지로 계산한 정도와는 다르고 아인슈타인이 새로 만든 새로운 역학 즉 일반 상대성 이론과 잘 맞다는 게 처음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뉴턴과 같은 반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이 한 일을 그 앞에서 틀렸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뒤에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보통 직접 확인은 잘 하지를 않고 그 후속 연구를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다른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게 틀렸으면 언젠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신에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지식 체계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과학자들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문득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 현대 우주론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과학자라면 누굴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안 그래도 최근 들어 그 왜 허블의 법칙으로 유명한 허블에 관해서도 뭔가 논란이 있다고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이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누가 했다면은 저는 이제 아인슈타인과 허블을 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옴으로써 우주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이론적인 체계가 생겼어요. 뉴턴의 역학은 무한대에, 아까 무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무한의 우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하면 전부 다 무한대가 되니까. 그래서 무한대의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최초의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초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양자역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통계역학도 들어가고 물리학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이론으로만 존재하면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데 이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관측을 한 사람이 허블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잘 따져보면 허블 말고 다른 사람의 공헌도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이제 르메트르라는 벨기에 출신의 신부였어요. 근데 MIT에서 학위를 한 분의 공헌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8월 달에 비엔나에서 전 세계에 천문학자들이 다 모이는 천문연맹이라는 총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허블 법칙을 우주가 팽창한다. 즉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라는 사실을 허블 법칙이라고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 그걸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르메트르가 논문을 2년 앞서 발표했고 진짜 그게 우주 팽창과 관련되는 의미라는 걸 르메트르만이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자. 바꾸자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바꾸는 것을 권고한다는 결의안을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반대했어요. 반대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찬성하는 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르메트르가 먼저 한 것도 맞고 그 중요성을 더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허블 법칙이라고 부르자 하는 것을 즉 국제 천문연맹이 제시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불렀던 거예요. 그럼 그 학계에서 자연히 그렇게 바뀌도록 놔두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반대로 르메트르 법칙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럼 르메트르 허블이라고 하지 왜 비겁하게 허블 르메트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총회에서 참석한 사람만으로 투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미국 많은 미국 학자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그 뒤에 한 달 뒤에 했고 그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앞으로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가 통과되었습니다. 예, 장 교수님 의견. 예. 저는 뭐 투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떤 문제든 간에 기원이 그 주체와 시기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 우주론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1917년에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2년 전에 만들었던 일반 상대론에다가 우주의 상태를 하나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주론적 원리라고 우주는 균일 등방하다. 거시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이런 우주 상태를 하나 집어넣어서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은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시공간과 물질 분포와 운동이 서로 상호 구속적이다 하는 방정식이에요. 거기다가 우주의 상태를 집어넣으면 해가 나오거든요. 그 해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우주의 그 해인데 이분은 이제 우주가 절대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자기가 아무리 봐도 우주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무너지질 않게 그 중력은 이제 끌어당기니까 이 끌어당기는 힘을 정확하게 상쇄하는 그 청력을 집어넣어서 우주가 그대로 존재하는 정지된 그런 우주를 만들었죠. 그것이 비록 현재 우리가 알게 된 우주는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하나의 그 존재 가능한 그런 우주의 해를 찾은 최초의 그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의 그 기원은 정확하게 1917년에 아인슈타인이 정지 모형이 최초고요. 바로 직후에 드시터가 같은 해에 그 물질과 그 우주 상수라고 하는 두 개가 있는 모형이 아니라 물질을 없애버리고 우주 상수만 있으면은 우주가 팽창한다 하는 사실을 해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최초의 우주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우주론의 그 형성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허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이견이 있는데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천체를 발견한 관측한 역사를 보시면 외부 은하, 그러니까 우리 은하 바깥에 새로운 그 섬우주, 그 다중우주죠. 별덩어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은 허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은 웨픽이라는 분입니다. 에스토니아라고 아주 작은 나라에 있는 그렇지만 인구 대 천문학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요. 은하의 그 후퇴 은하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 하는 그 비례 관계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비르츠입니다. 그 훨씬 허블은 더 늦게 발견했죠. 그리고 저 사실이 공간 팽창을 뜻한다 하고 깨닫고 논문을 쓴 사람도 르메이트가 2년 허블보다 2년 전에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허블이 왜 그렇게 그러면 모든 크레딧을 다 받게 됐느냐? 그건 어떤 역사적인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크레딧을 많이 받고 유럽에 계신 분들이 좀 못 받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요새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다시 그 크레딧을 공유하는 그런 걸로 좀 바뀌고 있죠.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패널 토의 2부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이 우리가 이런 천문학을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 사실 이게 좀 길어져서 저희가 그 객석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따가 나중에 소감에서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널 토의를 마치고 바로 이제 객석에서 질문을 받는 그런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 마이크를 가져다가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 왼쪽. 켜져 있나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했는데 한 몇 년 전에 132억 년 된 은하계가 발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 140억 년이나 150억 년 된 은하계나 별이 발견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최초 그 138억 년이라고 하는 게 틀려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우주 나이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게 사실 80년대에 있었습니다. 우주 상수 또는 그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지기 전에 허블 법칙과 아인슈타인 법칙을 적용해 보면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은하 내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의 집단이 구상성단인데 그거의 나이를 측정해 보면은 물론 이제 완벽한 측정은 아닙니다. 120억 년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주보다 더 오래된 천체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 중에 하나가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가 있으면 우주의 나이가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138억 년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오래된 천체가 있으면 우주 배경복사 관측이나 등등 이 그 나이를 추정하는 추정이 잘못됐거나 또는 뭐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형의 문제가 있거나 뭐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 비슷한 문제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그 나이가 틀린 것일 수도 있겠네요. 확률이 제로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때 이제 구상성단의 나이를 재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배우자가 쌍둥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확률하고 쌍둥이가 존재할 때 확률이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처음에 가정이 잘못되면은 그 추정이 잘못될 수가 있죠. 네, 다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저기 가운데 분부터 먼저 받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뭐 다중우주니 뭐니 하는 되게 흥미로운 이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증명할 수 없는 수학적 오락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당장 관측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자기가 그걸 전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뭐 블랙홀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관측을 할 수 없으면은 또 확인될 수 없으면 이건 별로 가치가 없다 또는 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걸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런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실마리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연구를 하면 곤란하겠지만 일부 연구는 일부는 그런 걸 충분히 할 필요가 있죠. 뭐 수학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 사용한 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수학자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몇 명만 관심을 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평평한데 왜 휜 공간을 연구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는 휘어 있다라는 사실을 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조금 과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확인할 수 없고 절대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그냥 본인이 상상하는 것이니까 그건 과학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글쎄, 과학자들은 검증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 연구 그 주제를 경계에 긋지는 않아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과학의 대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그치지 않고 경험할 수, 그 상상할 수 있는 세계까지 확장돼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 그 들은 대로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나중에는 경험할 수 있는 세계로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과학의 목적은 정신적인 것에 있는 거지 응용성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모형들 가능한 모형들을 다 생각하는 것이 과학자의 그 참된 그 연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증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논문으로 출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자로서 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예, 이어서 요 제일 앞에 여성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받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이론 물리학이 있고 실험 물리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이, 그러니까 그 가설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증명을 해야만 하는 상호 관계가 암수 한 몸처럼 초기에는 한 사람 내에 이루어지지만 학문이 발전하면서 분리도 되고 진화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물리학 영역에서는 있다면 사뮤엘팅 같은 사람은 물리학자이고 실험 물리학자인데 우주까지 가서 그 천문학자들의 영역일 수 있는 암흑물질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아까 말한 그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표준 뭐 모형과는 다른 암흑물질은 또 다른 어떤 알고리즘과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계를 넘나드는 것들은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리학자와 천문학자의 상호 관계는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런 경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영역이 다른 분야 연구, 예를 들어 이론하는 사람이 관측을 하지 않았고 관측하는 사람이 이론을 잘 하지 않았고 또 파장대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사람은 감히 엑스레이 자료를 건드리지 않았고 엑스레이 한 사람들은 가시광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한 30년 동안에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과학계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는 그래서 다른 엑스레이 자료들도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공개가 되었고 심지어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나온 자료들도 1년이 지나면은 논문을 쓰지 않으면 일반에게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해졌고 아까 처음에 박창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기도 만들고 싶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출발은 이론으로 했지만 지금은 외계행성 찾는 건 순전히 분광 관측을 통해서 하고 지금 제 머릿속의 고민이 3년 내로 분광기를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영역이 굉장히 협조도 잘 되고 그런 경계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예, 두 번째 줄에 앉은 남성분 예, 질문 받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많은 시간을 고민도 해왔습니다. 크게 말씀해 예, 고민도 해왔는데요. 우리 물질이 빅뱅에서 시작됐다고 하고 지금에 이르고 다시 빅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 분자도 같이 빅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빅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소수부터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물질이 생겼다는데 꼭 그랬어야 되는지 물질이 생겼다고 하면은 지금의 표준을 가지고 그 물질로 간 것인지 그리고 암흑물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빛이 뒷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옆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나한테 직접 들어오는 빛 외에는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외에는 볼 수 없는 게 에너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못 보고서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주의 가속변천 그것은 무척 오래전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물질이 수소의 복합 물질이 지금의 물질인데 그럼 수소가 태초의 물질 아닙니까? 물론 그것보다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복잡한 물질을 다 쪼갰을 때 결국은 수소로 붕괴되지 않습니까? 태초의 물질로. 그렇다고 보면 그 수소는 왜 빅뱅 이후에 그것부터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럼 또 한 가지 빛이 흑체 복사에 의해서 날아간다고 하는데 빛이 그렇다고 하면은 꼭 그 네 가지 성질에 의해서만 분리가 되는지 왜 탄생했으며 왜 그렇게 달려야지만 했는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한 논의나 그거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보면은 빛은 그렇게 달리는데 왜 달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달리고 왜 그렇게 달려야만 했고 그 성품이 무엇인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한 논의나 이런 거에 대한 과학적인 질문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저기 길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게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제가 잠깐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상당히 많은 질문은 다음 주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그 초기에 물질의 생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연사가 답을 안 하시면 그 옆에 있는 김항배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서 사실 과학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힘이 왜 생겼느냐 이런 것은 어쩌면은 우리 과학으로는 답할 수 없는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 빛이나 다른 것이 옆으로 다니고 어떻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이미 다 고려를 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고 지금 많은 그 궁금증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그 궁금증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하시려면은 학자의 길을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단순히 쉬운 말로만 했을 때는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나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부분들은 아마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모든 시간을 이 마치고 나면 저희가 과학 외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토론을 더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직 질문이 있으셨는데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과학 외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외전은 저희 강연자와 패널들의 단체 사진을 촬영한 후에 저희들께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 바로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답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친근한 소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원하시면 저희와 사진 촬영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 이제 마지막 한 말씀씩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예. 오늘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주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텐데 지금은 그 우리나라에도 불을 너무 많이 켜가지고 밤하늘을 볼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혹시 어두운데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은 꼭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고 거기에 있는 별과 행성
그리고 우주를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다만 여름에 가실 때는 모기를 주의하시고 겨울에 가실 때는 추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예, 아마 오늘 여기 그 나오신 청중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천문학계는 뛰어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할 일이 많고 너무나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취직할 자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우주의 그 신비를 풀 수 있는 많은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학문에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끝으로 다음 주 예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빅뱅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김형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패널로는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김항배 교수님께서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빅뱅 그리고 다중우주, 우주 초기 조건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욱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는 앞으로 한 5주간의 기간을 동안 우리가 밤하늘에서 우리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밝고 맑은 그런 밤이 이어지기를 기원을 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수였습니다.